주가 주신 능력으로
어머니 소리 원수가 널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니 주바주신 주바 주가 주신 능력으로서 예수의 이름 나는 이었소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로써 무릎이가 한번높이는데 아무것도 없이 구원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들 뒤에 그사 달려가고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뒤에 그사 달려가고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뒤에 오절나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이 썼던 몸이 들어 세상 근심 그대 간곳 없어 하나님의 계시지 영화 뒤에 그사 한량도 찬송할지 영화 예수의 뒤에 그사 한량도 찬송할지 영화 예수의 죄의 깊은 전과 은 세상의 속겠지 나의 친구여 은대 받은 날과 구원 오늘 지금 온 세상 할렐루야 주의 대사 한량을 떠나 찬송할지요 나의 예수의 주의 대사 한량을 떠나 찬송할지요 예수의 하시니
주님께 소금하시 주의 소식자가 제시하니 기쁨의 불을 새 알레 나도 원하네 지금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이전에 행하던 나를 주와 어떤 모든 일 온전히 부르셨으니 할렐루야 주님 나를 부르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부르셨으니 죄에 솟아왔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었네 건강도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부르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네 이 세상 동당대 예수의 손목을 들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 할렐루야 주여 예수 자유를 얻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범을 비기는 승리되기 참 놀라운 능력이요 주의 보혈 능력도 다 주의 힘 믿어 주의 보혈 능력 내 죄의 정욕을 비깁니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는다 참 놀라운 능력이고 주의 보혈 능력도 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을 위한 내 복이 보다 도리에 맞는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척한 모든 것 말기시 참 놀라운 능력이고 주의 보혈 능력보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을 향해 내 복이 주의 보급을 정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기 참 놀라운 능력이요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을 그냥 내 성령에 관한 말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기름 같은 성령, 두 번째가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하심, 세 번째가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성령, 오늘 네 번째는 불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갈라디아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성령이 중요할까요?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하셨는데 바람이 없으면 사람은 숨을 쉬지 못하고 죽습니다. 마치 성령이 안 계시면 내 영은 죽은 것 같습니다. 오늘 불의 사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국내외적으로 지나간 한 해는 대단히 상처투성이의 한 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 상처는 지금도 얼룩이 져 있습니다.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형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을 향해서 이 아픔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면 많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아물지 않는 상처를 지금도 안고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고난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노예 부모님 밑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무려 400여 년 동안 계속되는 애굽의 지배하에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들은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모세는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라는 자리에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왕자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40년부터 80년, 모세 나이 40세에서 80세까지는 가장 처절한 생각하고 싶지 않는 미디안이라는 죽음의 사막에서 그는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어느덧 이 사람 나이는 80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하루하루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의 그 부귀영화 그리고 과거에 잘나가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언젠가는 내게도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죽음의 사막에서 40년 세월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하루 가고 이틀이 가고 1년, 2년, 10년이 지나가면서 20년이 지나가고 30년이 지나갔을 때 그는 40년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이 소망은 완전히 물거품처럼 사그라져버렸습니다. 나이 80이 된 그는 이제는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고 그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 또 연희 때와 마찬가지로 장인의 양무리를 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뜻밖의 자신도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렸던 그 이름 모세야 모세야 하는 다정한 인자하신 한 분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는 40년 세월 동안 미디안 생활에서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조차 자신이 기억하지 못할 만큼 이런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한 분이 자신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40년 세월 동안 모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애굽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40년 세월이 지난 동안 모세라는 이름은 까마득하게 잊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셨고 찾아오셨습니다. 최악의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환경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환경은 내 몸을 내 스스로 보면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완치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손을 놔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은 모든 꿈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형 선고와 같은 진단을 받은 나에게 나를 찾아오시더니 나를 치료하시는 이 역사 현장이 오늘 이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찾아갈 것이라고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현장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시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현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떨기나무. 왜 하필이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오셨을까요? 불꽃은 모든 불 가운데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불꽃입니다. 연기는 어디서 피어오릅니까? 바로 불 가장 밑바닥에서 연기는 올라옵니다. 그런데 가장 위에 있는 이 불꽃은 연기가 없습니다. 불꽃의 특징은 모든 불이라서 다 춤을 추는 것은 아닙니다. 불꽃이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영적인 춤을 추는 자, 은혜의 춤을 추는 사람. 오늘 다시 말해서 불꽃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최정상의 자리에 서 있는 오늘 이 모세를 그 자리에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불꽃은 연기가 없습니다. 다시는 너에게 다시는 지나간 날에 고난의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을 것이야. 그리고 불은 계속해서 번져나갑니다. 지경이 넓혀질 것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모세 한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시면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들의 지경은 넓혀지기 시작합니다. 불은 뜨겁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팔레스타인은 수십 종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 가운데 가장 연약한 나무, 나무라고 할 수 없는 잡초까지 속하는 한 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를 가리켜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30절과 35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떨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한마디로 가시나무입니다. 어느 정도의 가시나무일까요? 앙상한 줄기에 신랄 같은 바늘이 잔뜩 돋아나 있습니다. 가시가. 그런데 이 가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가장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제목감이 되지 않습니다. 땔감도 되지 않습니다. 사막에 여기저기 잡초처럼 피어오르는 가시덤불 같은 이런 나무인데 여기는 지열이 보통 사막에서 30도에서 40도 달아오를 때 순간적으로 탁 없어져 버리는 나무가 바로 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좋은 나무를 내버려 두시고 이 팔레스타인 네바논 같은 데는 백향목이 있습니다. 근사한 나무입니다. 잣나무가 있습니다. 반듯반듯 잘 올라간 나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런 나무 내버려 두고 왜 하필이면 가장 연약한 나무라 하는 이 떨기나무에게 찾아오셨을까요? 그 가운데 불꽃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이사야 5장 7절과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무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하나님 찾아오실 때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모습이 바로 떨기나무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쓸모가 없구나. 너는 세상에서 볼 때 너는 제목감이 되지 못한다. 모세의 그 모습은 바로 떨기나무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 몸에는 안팎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찌르는 것은 가시밖에 없습니다. 온통 가시만 잔뜩 돋아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속에서 찌르는 가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 때때로 이 상처는 나를 대단히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환경에서 오는 가시가 있습니다. 가난의 가시가 나를 찌릅니다. 사람의 가시가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온통 찌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는 마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너는 세상이 볼 때 너는 쓸모없는 자라 할지라도 너는 제목감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난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 오신 우리 하나님 불꽃으로 오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나는 내가 연약하고 나는 너를 볼 때 나이가 많아도 너는 가진 것이 없고 너는 지금 배운 것이 없어도 나는 너를 불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조건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조건 보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못 배운 사람, 온통 상처받은 사마리아인 같은 길거리에 강도마다 쓰러진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상처받은 지난날의 그 아픔 우리 주님은 오늘 시간 위로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도 모세 곁에 도와주는 사람 없었는데 처갓집 몇 사람 이상 아무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전격적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데 출애굽기 12장 37절은 하루쯤에 장정 60만 명을 이 모세에게 붙여버립니다. 그들이 지도자가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게도 오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떨기나무 같은 이런 쓸모없는 인생 모세에게도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오늘 주여 그 하나님 바로 내 하나님이신데 이 시간 주여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신다면 하루아침에 장정 60만 명을 모세에게 붙이신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60만 명 아니면 그 많은 사람의 지도자가 되는 우리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나를 찾아오실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꿈을 접으면 되지 않습니다.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관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진통 끝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이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와 같은 이 삶의 현장에서 고통받던 지난 한 해 오늘 시간 그것이 마감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던 하나님은 이 모세를 선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실 때에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노예 생활에 청산되는 마지막 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9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예방에 바르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어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유월절 양 사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월절 양이 누구인가요? 신약 성경에 와서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 문예방에 발라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심판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그 피 하나하나 보시고 다른 거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집안에 남자가 있느냐 여자가 있느냐 장애자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는 관심 두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그 유월절 양의 피가 있느냐 이 한 가지만 보십니다. 바로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시간 내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이것을 믿고 있다면 오늘 당신은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그 현장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양을 양고기를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부리고 먹으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머리로 믿는 신앙, 가슴으로 믿는 신앙, 무릎으로 믿는 신앙, 이것을 가리켜 지정의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머리로 믿는 신앙이든 다리로 믿는 신앙이든 아니면 가슴으로 믿는 신앙이든 지적이든 정적이든 아니면 어떠한 신앙을 가졌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면 다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이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불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뜨거움이 있습니다. 적극적이 됩니다.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갈 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데 언제 인도하십니까? 밤에 따라서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노예 생활하던 저 애굽이란 거대한 민족에게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풀어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밤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불기둥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불기둥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했으니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지금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체력 같은 어둠 속에 한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가 마감되고 있는데 주여 2017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같이 우리 민족도 주여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우리를, 우리 민족을, 우리 한국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내 사업장이 하나님 불기둥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은 정확합니다. 그들은 나침판을 가지고 가나안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주여, 내년 한 해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서 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제단의 불을 끄뜨리지 마라. 제단 불을 끄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의 불을 끄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제단 불, 이 제단은 성전 안에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이 제단 불은 24시간 끄뜨리면 안 됩니다. 제단 불을 끄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 마음 성전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제단이 있다면 불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내 제단에, 하나님 제단되는 내 마음 성전에 불이 타오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내 마음에 불이 꺼지다 보니 근심만 쌓이고 어둠만 지배합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요한일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곧 하나님이라.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곧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불로 응답하는 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나는 불의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우리를 가르쳐서 너도 불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적극적이 있는 사람, 뜨거움이 있는 사람, 모든 메사가 항상 적극적입니다. 가정생활도 적극적이고 사업도 적극적이며 직장도 적극적입니다. 목회자에게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이 없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얄팍한 머리에 든 이 지식을 가지고 성도에 전달해보면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갈 때 교회는 부흥될 수 있으며 목회는 능력 있는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8장 37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불 내려주셨을까요? 열왕기상 18장 37절은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할 때에 38절에 불이 한서 떨어집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엘리야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닫기도 하시고 하늘 열어서 비를 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내게 불을 주시옵소서. 따라하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불 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어줍니다. 오늘 이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애가 1장 13절을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골수에 불 보내어 내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골수에 불 보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이 불을 내가 받아서 내 속에 하나님 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 1장 성경은 4절 말씀에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오늘 불의 시리즈를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사람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지 5년째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로잡힌 지 5년째가 되었을 때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오늘 나는 포로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포로됐습니까? 환경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내 세상 환경에 포로가 되어서 살아온 지가 벌써 5년 세월 넘었는데 절망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찾아오시는 하늘 여시면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에스겔 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폭풍과 큰 구름 속에 불이 보이는데 빛이 사면으로 비칩니다. 불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폭풍, 휘몰아치는 태풍보다 더 강력한 허리케인 같은 이런 폭풍과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큰 먹구름이 덮었습니다. 캄캄합니다. 나는 절망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끝장났구나.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봐 했는데 아무같이 캄캄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불이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 빛이 사면으로 비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민족이 2017년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바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칠흑같은 어둠 속에 불이 있고 빛이 있는 이 축복의 시대가 2017년 우리 민족을 향한 저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감히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도 어둠 속에 하나님이 불을 주시고 빛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외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 성령 따로 불이 따로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할 때는 불이 같이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할 때는 뜨거워집니다. 성령이 함께 하면 기도할 때도 적극적인 기도를 합니다. 불이 듣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불이 있는 사람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조용조용 할 수가 없습니다. 불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불인 사람은 반드시 대단히 부지런해집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일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현장에 여러분이 계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땅에 예수님 불 던지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우리에게 불이 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장작개비가 되어 있습니다. 돌덩어리입니다. 불이 붙으면 어떨까요? 육이 태워져 버립니다. 고집도 탑니다. 내 정력도 타버립니다. 세상 혈기도 다 타버립니다. 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익어버립니다. 이런 성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2절,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하시기를 오순절 성령 임하실 때 바람이 임한 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실 때에 여러분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시는 이 역사가 바로 이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1월 한 달 동안 강행군을 해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1월 마지막 주까지 계속해서 우리 성산에서 오전, 오후 2시 그리고 저녁까지 이어지는 이 집회는 저는 오전과 오후 2시까지 매일 이렇게 집회를 1월달 동안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신년도를 맞이하면서 수행으로 올라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 불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계시록 5장 8절을 보게 되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이 향을 가리켜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을 추적을 하면 계시록 8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성도가 기도할 때 금향로를 가지고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갑니다. 누구 손으로부터? 천사의 손으로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천사가 금향로에 내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를 담아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보호자 앞 금단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계시는 저 천국에 보호자가 있는데 그 앞에 금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이 있는데 천사가 그 불을 성도의 기도가 담긴 향로에다가 그 불을 대신 담습니다. 무엇이 있는 곳에 담습니까? 기도가 있는 곳에 담습니다. 담아서 땅으로 쏟아버립니다. 땅으로 쏟았을 때 네 가지가 내려옵니다.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번개, 지진이 어디 있습니까? 번개는 하늘을 진동시키고 지진은 땅을 진동시킵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기도 때문에. 그 기도가 올라갔더니 거기다 불이 담아서 내려옵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불로 내려줍니다. 바로 오늘 불받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엘리야가 바로 기도했을 때 불이 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내년에는 특별히 기도하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내게 능력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내게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죽을 인생을 살려냅니다. 기도는 절망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왜 안 됩니까? 말하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충분히 나는 기도했다고 생각할 때 반드시 여러분 기대 이상의 깜짝 놀라는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 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불의 사람에게 주시는 오늘 메시지, 하나님 내가 성령 받기 원합니다. 내게 불같은 성령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2017년 신년 새해 불의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